눈이 부시게 빛나는 아침 너를 떠올리며 눈 뜨는 하루 식탁 위에 마주 앉아 너의 하루는 어땠는지 묻거나 나의 하루도 썩 괜찮았어 웃으며 대답해주고 싶어 알고 다닌 일에 맘이 통할 때면 익숙해진 서로가 놀라웠어 널 사랑해 평온한 지금처럼만 영원하고 싶다고 너를 바라보다 생각했어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아직 어리고 모자란 내 마음 따뜻한 이해로 다 안아줘서 뜨거웠던 여름 지나 그리워질 빗소리에 하나 둘 수줍어 또 얼굴 붉히면 생각 반신욕은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이분은 바로 와 궁금해. 이분은 바로 솔로지옥 피지컬 100으로 화제가 된 선미의 완벽한 파트너 댄서 차현승 씨입니다. 노래 이렇게 잘해? Ooh, don't
힘없이 지나간 나날들 나는 아파요 그대를 느끼죠 내 맘 흐르는 하늘을 바라봐줘요 한 걸음 다가와 멀어 안녕하세요. 저는 댄서랑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차현승이라고 합니다. 비주얼과 파격적인 댄스 퍼포먼스로 아주 화제가 됐던 그런 분입니다. 어떤 무대였었는지 좀 소개를 본인이 직접 해주실까요? 그 워터 페스티벌에서 이제 선미랑 같이 하는 무대에서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네네. 그 이후로 연예 리얼리티 프로그램, 리얼리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섭외가 들어오고 네. 제가 선미랑 그 B2B의 이창섭 그 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람 대하는 것도 이제 잘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자신이 없다고 했는데 선미는 진짜 오빠 짝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나가봐라 네. 그리고 창섭이 같은 경우에는 네가 TV에 나와서 그러고 있는 걸 보면 내가 재밌을 것 같다 나가봐라 실제로도 인기가 좀 많으시죠? 그걸 왜 물어봐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본인은 또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요 그죠? 그 솔로 지옥을 했을 때는 네. 여성분들이 엄청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좋아해 주셨는데 네. 피지컬 백을 나가고 나니까 남자분들이 엄청 많이 응원해 주시죠 남녀가 다 좋아하는 그런 분이군요 예, 예, 예. 부럽다 진짜 부럽다 피지컬 백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윤성민 씨랑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피지컬 백 하면서 이렇게 윤성민 씨한테 고마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 다음 라운드부터 팀전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무도 나를 뽑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빈이가 저를 뽑아줘가지고 그 뒤로 좀 좋은 성적으로 많이 올라가게 된 것 같아요 갈비뼈 다친 걸 몰랐나? 윤성민 씨 그때 어떤 마음으로 뽑아준 거예요? 일단은 이 정도의 어떤 근성과 승부욕이면은 사실 그 정도의 부상이 크긴 하지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눈여겨보고 있었군요. 그럼요. 예. 근데 오늘은 왜 못 알아봤어요? 오늘 노래하는 것도 처음 봤고요. 춤추는 것도 실제로 처음 봤는데 예. 춤을 잘 추네. 확실히 본업을 잘하네. 그러니까 춤추는 것도 못 봤을 수 네. 있죠. 피지컬 백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어떤 종목이세요? 늘 제일 많이 들었던 거. 댄서라고 하니까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춤꾼으로 활동하면서 세운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를 모두 다 달성을 했답니다. 제가 이제 세 명의 가수는 꼭 무대를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가수가 박진영 형님, B형, 보아. 근데 댄서로서 목표는 이룬 것 같아요. 그 B씨하고 특별한 인연이 또 있으시네요. 네. 제가 B형이랑 활동을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서 네. 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롤모델이다. 형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는 나보다 더 잘 될 거다. 더 열심히 하면은 나보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해가지고 힘이 많이 됐어요. 근데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다가 어느 날 형수님이랑 아가들이 온 거예요. 예예예. 예, 예.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가족의 모습이. 예, 보기 좋았군요. 네, 그래서 제가 형한테 이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제 다른 의미로 형이 롤모델이 됐다. 예, 살아가는 모습도 이제 롤모델을. 야, 앞으로 그럼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배우에 대한 꿈을 같이 갖고 있었거든요. 네네. 앞으로는 배우 차현승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예.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오늘 여심을 저격하는 비주얼과 목소리로 모두의 마음을 설레게 한 차현승 씨에게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